소비자 물가 지수가 간밤 시장에서 발표가 되면서 뉴욕 증시가 압도됐습니다. 오늘 밤에 나오는 지표들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미국에서 4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물가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지고 있는데 오늘 밤에 어떤 지표가 발표되는지 잘 살펴보셔야겠고요. 또 오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 또한 시장을 움직일 만한 빅포인트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실적 시즌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 이 현재 분위기인데 미국에서는 디즈니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장 폐장 이후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마블 작품의 이 배포 라이선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실적 나오는지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어제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대규모 매도세를 나타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만 외국인이 2조 7천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증시를 압도했는데 오늘 수급 상황 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일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의 K반도체 벨트 전략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인텔과 TSMC 영업이익의 절반도 못 미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오늘 정부 측에서 어떤 좀 전략들을 발표하는지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 더불어서 시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SKIET의 실적이 오늘 발표가 됩니다. 유한타 증권 측에서는 SKIET의 영업이익이 향후 3년, 5년간 거의 3배 가깝게 증가할 전망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바 있는데 오늘 어떤 실적을 내놓을지 역시나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